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후에 진행된 대각성 운동, 영국의 웨슬리의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이런 일련의 영적 각성운동을 촉발시킨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다고 하는 점에서 경건주의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개혁파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로 크게 대별해 볼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청교도 지도자 중에서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인물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가 네덜란드에 가서 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 개혁파 경건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에 개혁파 경건주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네덜란드에는 일찍이 칼빈주의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에 대항하는 또 알미니안주의가 이 네덜란드의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에 이와 같은 참이 강력한 대립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면서 비록 돌트 회의에서 돌트 신조를 통해서 하이퍼 칼빈이즘 참 극단적인 이 칼빈주의자들이 승리했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까요? 조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네덜란드 안에 강력하게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네덜란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에게서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의 신학이 멜랑히톤과 그 이후에 루터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변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성경이 영감된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파 정통주의는 신학을 이론적이고 또 사변적이고 그리고 번세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나머지 루터가 처음 제창했을 때 종교개혁 시대에 경건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루터파 경건주의가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파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역사에 슈페너, 프랑케, 진젠돌프 이와 같은 인물을 루터파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우리가 고찰한다면 근대 교회사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그것은 경건주의 운동이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했고,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삶이 강조되고 사회개혁이 강조되고 그리고 일련의 홈미션과 포린미션, 내지 선교와 외국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서 근대 선교 운동이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할레 대학을 꼽을 수 있고, 프랑케의 이 할레 대학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진젠돌프의 헤르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근대 선교에 새로운 출발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역사에 태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를 꼽는다면 역시 우리는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지 마스톤, 데이비드 웰스, 나단 해치, 존 우드브릿지, 수많은 미국의 개혁파 교회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건주의에서 부흥운동과 대각성 운동이 기원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웨슬리 부흥운동과 1차 대각성 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우리는 슈페너를 우리가 참 빼놓고 경건주의 운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슈페너. 이 슈페너가 피아 데스데리아,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하나의 혁명을 좀 이룩합니다. 그래서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은 경건주의 운동의 일종의 선언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의 열망에서 6가지를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6가지의 원리는 경건주의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제창한 첫 번째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정기적인 성경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임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것인데,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점차 시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제와 평신도들의 이와 같은 구분이 중세 타락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슈페너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분명하게 실천해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가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세 번째 제창한 원리는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교의와 신조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 즉 행위로 증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실증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경건주의 운동의 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페너가 제창한 네 번째 원리는 반교권주의 사상입니다. 슈페너의 계획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 정착지의 지방주의를 꿰뚫고 무의미한 신학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성직의 완전 개혁과 성직자의 사명감 회복입니다. 슈페너는 목사들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교구내 젊은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울 것을 주창합니다. 신학 교육이 현실적으로 개혁되어서 신학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단순하게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신학생들이 신학과 삶이 괴리되지 않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졸업 후에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슈페너가 경건의 열망에서 제시한 것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며 신앙에 불을 붙이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재발견할 것을 제창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설교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가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더더욱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대속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역동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적인 저자, 디바인 아토가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아 데시타리아에서 슈페너가 제시했던 이 여섯 개의 개혁,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오늘날 이처럼 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당시 교리를 강조하고 신학을 강조하면서도 삶의 변혁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던 당대 기독교를 향해서 슈페너가 정말 울부짖으며 토해냈던 피아 데시드리아, 이 경건의 열망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건의 열망에서 제시한 이 여섯 가지만이라도 오늘날 교회가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히 21세기의 교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프랑케가 세운 할레 대학의 공동체, 저도 할레 대학을 가봤습니다만 이 할레 공동체가 얼마나 사회 변혁의 모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할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으로 태동된 할례 선교회가 18세기 1세기 동안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규칠라파 선교사도 할례 대학 출신이 아닙니까? 할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1832년, 33년 서해안을 탐사하면서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가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진젠돌프의 헤르노트, 모라비안 공동체를 들수 있습니다. 제가 헤르노트를 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갔는데 제 신분을 밝히고 세계 부흥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이 헤르노트를 방문하기를 원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를 안내해 준 분이 정말 친절하게 얼마나 잘 안내해 주는지,
예, 그리고 도서관까지 주일날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문을 열어서 저게 도서관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진젠돌프가 묻혀 있는 무덤까지 안내해 가면서 상세하게 개인적인 안내를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 그리고 얼마나 참삶 속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지, 신학과 삶이 결이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이 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근대 교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몇 가지 점에서 미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1727년 이후에 헤르노트 형제단이 보여줬던 경건의 실천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경건주의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재림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대하며 자신들의 경건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전도입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이 독일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독일 복음전도의 실질적인 아버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독일을 넘어서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보헤미아, 모라비아, 헝가리, 미국,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와 인도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 운동입니다. 헤르노트 공동체는 근대 선교의 모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송한 선교사들이 독일 남부와 동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발트해, 연안의 나라들, 러시아, 북미와 서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태동된 할례 선교회가 18세기, 1세기 동안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보다 4배나 많은 226명을 파송해서 근대 선교를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공헌을 든다면 역시 부흥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근대 부흥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또 하나의 영향을 우리가 꼽는다면 감리교의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운동, 영적 각성 운동은 해외 선교를 촉진시켰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인디안 선교가 촉발되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는 서부 선교와 해외 선교가 촉진되었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했고, 사상순 선교사를 비롯한 참세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고, 그리고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와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운동이 평양 대부운동 이후에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해외 선교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근대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모라비안 공동체들도 해외 선교를 촉발시킨 아주 중요한 참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 개혁의 저변 확대입니다. 사회 개혁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돈된 표현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회개혁은 모라비안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이성과 자율의 시대로 대변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차가운 오송에 의해서 풀이 죽은 많은 영혼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당시 불신앙을 대변하는 레싱, 괴테, 헤이더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도 진젠돌프의 경건성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진젠돌프의 헤르노트 공동체의 영적인 경건의 역사적인 기원은 역시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로 알려진 필립 슈페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은 모라비아는 물론 전 경건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슈페너와 프랑케와 진젠돌프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과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면에서 그 뿌리를 종교개혁 운동에 두고 있고, 구별된 성도의 삶과 실천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에서 강조하는 경건과 청교도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실천은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경건주의 운동은 다음 몇 가지 지점에서 근대 부흥운동을 촉진시킨 중요한 신앙운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경건주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은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건주의 운동은 해외 선교를 촉진시켰습니다. 개신교가 평신도대 선교사 비율이 1대 1,500이었던 반면에 모라비안 공동체는 1대 60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 60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책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젠돌프가 세상을 떠나던 1760년까지 모라비안 공동체는 226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선교는 경건주의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수많은 성경이 반포되었습니다. 1710년 독일에서 성서공회가 조직된 것도 근대 선교가 태동된 것도 경건주의 운동이 낳은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신대륙의 영적 각성 운동에 불꽃을 점화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 스테드가 대각성 운동, 미국 복음주의 경건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The Great Awakening, The Beginning of Evangelical Pietism in America,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은 미국에서 태동된 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태동되었고, 그 유럽에서 태동된 경건주의가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70년 독일에서 시작돼서 18세기 중엽까지 가장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뿌리내린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와 19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종교개혁 운동과 현대를 이어주는 각기호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말스톤을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사가들은 현대 부흥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 지평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수세기 지난 지금에도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정통주의에 대한
리액션, 반동으로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가 사변주의 그리고 본세주의로 흐르자 생명력 있는 기독교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중요시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크게 둘로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과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은 청교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에게서 기원되었고,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가서 그곳에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켜서 이 에임스를 따르는 일련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됐고, 이것이 독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랑히톤에 의해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참 성경의 영감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교리적인 공헌을 했지만, 루터파 경건주의 역시 교리와 삶이 괴리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는 슈페너 그리고 프랑케, 진젠도르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에 담겨진 여섯 가지의 그의 개혁 사상은 경건주의 운동의 하나의 선언서라고 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프랑케의 할례 공동체,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촉진시키는 근대 선교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젠돌프의 이 헤르노트의 공동체 역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성경 번역에 앞장서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할례 공동체보다도 4배나 더 많은 226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규칠라프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사도 그렇고 근대교회사도 그렇고 한국교회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것이 미국에 있어서 또 영국에는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웨슬리 예, 복음지풍 운동과 미국의 저나던 에드워즈로 대변되는 1차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그 이전에 정통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시대에 거의 일어났던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이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존 웨슬리와 그리고 저나던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영적각성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